애가 둘이잖아요. 박사학위를 취득한 시기가 1985년 7월 12일이에요. 그런데 그 해는 첫 애가 딱 9살일, 8, 9살이 된 해거든요. 막막한 거예요. 아내의 치료비도 들어야 되잖아요. 간염을 얻었는데 교통사고까지 났어요, 아내가. 절실한 상황입니다. 취직도 안 되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었던 그쯤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바로 그해 1985년 8월에 정말 암울한 오길남 박사에게 어둠의 마수가 뻗칩니다. 잘 가려봐. 꼭 북한 공작원은 어떻게 이런 알고 이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. 북한 공작원이 오길남 박사에게 아주 다정하게 접근합니다. 처음에는 그냥 친분 관계 정도로 밥도 같이 먹고 이 정도였겠죠. 그런데 오길남 박사의 사정을 북한 공작원이 알잖아요. 이렇게 제안을 해요. 아니, 우리 공화국에 와서 일할 생각이 없습니까? 아니, 뭐 오길남 동부 정도면 우리 공화국에 와서 막시즘 경제학의 대가로서 그렇지.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우리 경제정책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일꾼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안만 듣고도 오길남 박사는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. 그런데 그렇죠. 북한 공작원이 그 뒤에 붙인 말이 참 못돼요. 모르긴 몰라도 우리 그 재수 씨도 평양의 그 최고 병원에서 와. 무료로 다 치료해 줄 수 있는데 어떡하소? 가자. 공화국으로 넘어오시라요. 그 말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. 아니 북한은 이상하다. 꼭 사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.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. 특히 같이. 옛날에 그 뒤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 이제 동베를린 사건인데. 그때 배고픈 유학생들한테 북한 공작원이 뿔 달린 공작원이 아니에요. 고영한 박사님, 북한 공작원 출신이잖아요. 서글서글 인상 좋은데 와서 배고픈데 그 썬킴 동주 와서 냉면이나 먹고 들어가라고. 그러다가 북한에 포섭되는 거예요. 맞아. 나 같아도 배고픈데. 고영한 박사님 그치. 표정으로 와서 박사님 그렇게 인자하시고 너무 인자하셔서 나눠 먹고 같이 그냥 평양이나 한번 구경이나 나 같아도 저런 분이 나같아 똑같아 와 목소리도 똑같아 이 당시 북한 야 대단해요 그 북한이 이제 일본에서 납치사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70년대 80년대 한국 사람들도 많이 납치를 했어요 그래요 그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세계 한 10여 개 나라에서 납치를 합니다. 네. 납치를 하는 이유가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데려오는 거예요. 아니면 그 어떤 목적, 특수한 목적들이 있어. 이 사람이 어디에 쓸 수 있겠다 하면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지금 베를린 동독이 어떤 측면이 강한가 하면 그냥 조금만 그냥 차로 15분, 20분만 나가면 소부베를린 가는 거예요. 소부베를린에 가면 말하자면 우리 진중권 교수님 같이 이렇게 독재 체제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. 꼬시기 좋다. 그러니까 거지. 살살 꼬시기만 하면 금방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. 드글드글해. 그러니까 그런 데다 지리적 위치도 가깝고. 그리고 제가 80년대 외교관으로 다닐 때는 동독에 있는 북한 공작 부서 대표단이 제일 컸습니다. 그러니까 대연락부, 통일전선사업부, 35호실 거의 다 부대표들이 나가 있었거든요. 이 사람들은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나와서 무조건 소부베를린 가서 한국 사람 만나서 밥 사주고 말하고 술 먹고 들어오는 게 그게 사람들 법이에요. 그게 일이야. 그게 일이야. 용돈 주고. 그러니까 자기네 대학생들을 바깥에 내보내면 물을 들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외국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가지고 대박이다. 이렇게 말을 자자자자 해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또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귀가 확 뚫리게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. 과외 선생을 데려오는 거였구나. 그렇죠. 이게 뭐 내보내서 괜히 돈 쓰고 뭐하고 하느니 한 명 꽂혀서 데려오는 게 싸게 먹히고 완전히 그냥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어 데려두는 거죠.